네, 안녕하세요. 법학용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예경을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부당 살아난 가참이 그룩한 부처님께 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단망 살아난 가참이 그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살아난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티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자비하게 식명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과분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윤리에 어긋난 애욕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오랜 옛적부터 별도의 책으로 묶여서 모든 불자들, 모든 사찰에서 독송되어지고 또 기도문으로 사용되어 왔던 법화경의 아주 대표적인 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은 잘 몰라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텁니다.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법화경 총 28품, 총 28품 가운데 25품에 위치하고 있는 법화경의 한 품입니다. 그런데 이 품의 내용이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칭명연불이라 그러죠. 이 명호를 부르고 혹은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께 예배를 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중생들을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 구제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이 관세음보살 품의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전부터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만을 따로 떼서 법화경 전체를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 관세음보살 보문품 한 품만을 따로 떼서 한 권의 책을 묶어서 짧고 내용 또한 사람들이 믿고 기도하기 좋아서 별도의 책으로 사용되어 왔던 그런 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이 품만을 따로 강의를 하시는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본문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관세음보살님이라는 한 분께서 중생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감응을 하셔서 다그 소리에 따라 맞도록 구제를 해주신다고 하는 참 대단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추구하는 깨달음 또 보살 정신에 있어서는
약간 왜곡되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 마치 불교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관세음보살님 이름만 불러도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약간 변질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상당히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 관세음보살 본문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열애와 무진의 보살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이 무진의 보살이고, 그 무진의 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내는 게이 관세음보살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제25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묘원보살품, 앞에 이제 제24 묘원보살품의 말씀이 끝나자 무진의 보살이라는 분이 석가세존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대여쭙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석가세존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의 한량없는 자비심, 그 자비심에서부터 비롯되는 중생구제의 큰 덕행을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주 간단한 거죠.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 이야기가 전체 관세음보살 본품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 본품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리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상당히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관세음보살 본문품 안에는 순환, 환환, 풍난, 전난, 귀난, 옥난, 뭐 도난, 병난과 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고난들, 그게 이제 불을 만나거나 물을 만나거나 바람에 의해서 혹은 전쟁에 의해서 혹은 뭐 심적 고통이죠. 귀신에 씌였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귀난 혹은 옥난, 우리가 뭐 잘못을 해서 감옥을 가게 되거나 형집행을 받게 되는 일, 도난, 어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재산을 뺏기게 되거나 혹은 나의 모든 것, 소중한 것을 뺏기게 되는 일, 혹은 병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병에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 이런 병난, 이런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살면서 안 겪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런 고난들을 당했을 때, 혹은 생로병사의 고뇌, 아,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난 어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죽음 뒤에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이제 우리는 이거는 뭐 철학적인 질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살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정신적 고난이죠, 이건.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고난이 앞에 뭐 환난, 순환, 풍난 같은 이런 어떤 삶에 생기는 각가지 고난들이라면, 이 생로병사의 고뇌, 그리고 탐진치 삼독, 우리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은 탐욕이라고 하는 욕망과,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재물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성에 대한 것, 뭐 몸의 편리함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욕망들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희로애락을 느끼죠. 욕망했던 게 이루어지면 기쁘지만, 그 이루어진 것이 끝났을 때는 슬프고, 혹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겼을 때 그 분노와
후회와 안타까움과 또 혹은 그것이 안될줄 알았는데 되었을 때 생기는 어떤 특별한 감정들과 이런 어떤 희로애락이 끊임없이 생기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중독되어 있죠. 더 기쁜 쪽으로, 더 행복한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슬프고 아프고 싫고 미운 것에서는 자꾸 멀어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구부듣고 에벨리고라.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은 반드시 나를 떠나가게 돼 있고, 내가 아무리 구하고 싶은 것들도 제대로 구해지지는 않죠. 근데 원정해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싶은데도 끊임없이 그것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죠. 이런 어떤 그 삶에서 생기는 감정적 혹은 정신적 고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벗어나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뺏어오고 싶고, 내가 혼자 가지고 싶고 하는 이런 욕망들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 중에는 남을 위한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남에게 베풀기 위한 기도일 수 있고, 정말 보살핵을 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구상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제가 뭐몇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또, 자기 편리, 자기 편안, 자기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관세음이라는 것은 세음은 세상의 소리죠. 관은 본다는 뜻인데, 본다는 말은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눈으로도 보지만 귀로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중생이 입 밖으로 내는 소리나 마음속으로 내는 소리를 다 관찰할 수 있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즉시 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어렵고 괴로운 일로부터 구제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이 관세음보살 법무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기도가 많다라는 것.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서로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아들, 내 남편, 내 집안, 내 가족, 나.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 왜 기도와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무상함을 충분히 체득하고 또 인과의 법칙을 잘 체득하고 연기의 그 관계를 잘 체득한 사람이 모든 생명을 다 부처로 볼줄 알아서 그 부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은 중생이지만 언젠가는 지금의 삶에서 탈피되어서 부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이두 종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쪽에 있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한 뒤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는 말할 것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볼때 불교에서는 염불을 하고 있죠. 기도도 염불, 뭐 참회도 염불. 염불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염불도 기도죠. 염불도 기도고 염불도 수행입니다. 참선 수행과 마찬가지로 염불도 수행이에요. 이것을 수행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과 이것을 기복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 혹은 그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품이 구별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든 아니면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는 칙령연불 소리 내어서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보살님들 이름을 부르고 신장님들 이름을 부르는 그런 칙령연불을 하게 됩니다. 이 연불이 결국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식으로 안약에 해석되어진 대표적인 가르침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의 내용이죠. 잘못 이해되어진 관세음보살님 법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이해하는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자들도 대부분 절에 와서 추구하는 게 축원 잘 읽어주고 스님 연불 소리가 좋고 북잘 치고 뭐 요령 잘 흔들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좋은 스님이고 또 그런 것에 참석을 잘하고 매일같이 참여를 해야 좋은 불자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는 우리 불교의 현실이 이런 칙령연불, 그 구원의식,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천상으로 휴거되어진다 라고 믿는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고 믿는 하느님을 믿으면 천상에 갈수 있다고 믿는 그와 똑같은 종교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계속되어 가면 사람이 나는 부처다. 우리 중생 모두는 다 부처다. 그러므로 부처로서의 인격, 부처로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인격을 완성시켜 주는데 내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오직 자기만이 더잘 사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서구적 사회의식 또 혹은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이 갖추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면 불교도 기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유일신 타력신앙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불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얼마나 소중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이해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스님들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용어로만 만든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전쟁과 기아와 온갖 정치적 폭압과 신분 차별과 불평등과 이런 어떤 그야말로 촘촘히 짜여진 모든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당장 구원받고 싶고 당장 도움받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본품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는 편하고 빠를 것 같고 이해되기 쉬울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이것이 마치 관세음보살이 하느님처럼 뭐 여호와처럼 혹은 저기 뭐 저기 어디 알라 신처럼 무슨 구세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그런 관세음보살 법문품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믿어왔지만 지금부터는
이 법화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관세음보살 봉헌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 법화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법화경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불교의 정신,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더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점검을 할 것이냐? 법화경 가르침과 이 관세음보살 봉헌품에 어떤 왜곡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법화경에는 단한 구절도 타력신앙, 그러니까 다른 누군 외부의 누구 혹은 절대자의 어떤 누구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되어진다는 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단한 구절도 없죠. 법화경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 경전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다른 절대적인 존재가 다른 어떤 외부의 그 무엇이 자신을 구원해준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신이 붓다임을 자각해야 된다는 가르침 그것만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붓다임을 자각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인지할 수 있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몸으로 만져보고 정신으로 알아지는 그런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생명들 이 생명들은 다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다. 모두가 다. 그리고 모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누구를 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다. 모두가 다 부처라고 보고 부처임을 스스로도 부처임을 알아야 되지만 타인도 타 생명도 부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훨씬 좋은 사회가 되면 우리의 정신 세계도 충분해질 것이다. 우리 정신 세계가 충분해지면 모든 이가 이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이로운 세상이 불국토다. 그 불국토를 만드는 일은 저 하늘에 있는 누구도, 저 산에 있는 누구도, 저 바다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을 부처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사는 게 편안하고,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크게 반항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무시는 해도 반항은 하지는 않죠. 와, 그런 뭐 새로운 세계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겠지만, 당장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잠을 잘수 있는 집이 없고,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당장 내가 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네가 부처야 라는 말이 이해도 안 되어지거니와 이해가 되어진다고 해도 반항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장 내가 얼어 죽게 생겼는데, 당장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부처이면 뭐할 것이냐는 반항적인 사고가 생기겠죠. 그런 사고들이 생기는 시대에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빛을 전달해 주고 싶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신적인 의지체가 했었겠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의 이 모든 이가 다 부처라고 하는 이 사상을 주입시키는 전 단계로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 같은 내용들을 상징화시켜 가지고 너희들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대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 그대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공양 올리고 한다면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줄 것이다. 힘내라.
용기 내라,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전도가 되어버린 거죠. 본말이 전도가 돼. 처음과 본래의 뜻과 그 설명하기 위한 이 가지가, 뿌리와 가지가, 줄기와 가지가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왜곡에 의해서 마치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관세음보살님만 믿음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법화경에는 보살이 등장합니다. 법화경. 끊임없이 보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리불존자부터 저 라울라 존자, 10대 제자들까지도 부처님께서는 성문 아라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살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3품, 4품, 5품, 6품, 7품 해가지고 21품까지 쭉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살이 되어야 된다. 보살은 자기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불교적 용어로 자각의 삶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그 연기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을 적용받아야 되는 삶. 그런 삶이라고 계속 보살의 삶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수 있도록 부처님 법을 계속 전하는 존재가 바로 보살이었죠. 제가 앞에 묘음 보살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살은 탁 태어났는데 보살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생부터 계속 보살의 삶을 수행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금생에 태어나서도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이 되어서 만나야 되고, 만나서 대승의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서 전생에 수행했던 그 힘과, 금생에 다시 만난 이 수행의 인연이 맞닥뜨려졌을 때 비로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보살의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보살이라고. 그러다 보면 점차점차 마음의 세계가 다 정화되고 확대되어서 일선을 거치고 초선이라고 하는 그 단계, 마음의 단계를 거치고, 2선의 단계를 거치고, 3선의 단계를 거치고, 4선의 단계를 거치고. 그래서 자기가 아닌 또 다른, 그 완전한 자. 그러니까 중생의 몸에서, 중생의 생각,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또 다른 자아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불승의 자아입니다. 불승의 자아. 그런 자아가 만들어지고, 그런 자아가 만들어지게 되면, 비로소 신통력이 생기게 되고, 그 신통력이 생기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다고 앞에 묘음보살품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게 보살이었습니다. 법화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보살을 만드는 것이고,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보살은 어떤 공덕을 짓고, 보살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잘못 왜곡해서 들으면 마치 관세음보살님이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구제자로 보이도록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왜곡되게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화경 가르침에 대한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가지는 왜곡입니다. 왜곡.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을 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구원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것들을 채우는 종교적 구원의식으로만 불교가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수행자, 이분도 수행자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수행자의 삶, 그 삶을 생각하게 하려는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의 본래 의도를 정확히 정립을 해야 되죠. 관세음보살 법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이 니를 그냥 좋아 주는 게 아니야.
그분은 전생부터 수 없는 시간 동안 수 없는 부처님과 수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 없는 시간 동안의 개인적 수행, 또 다른 일을 위한 수행, 그런 수행을 해와서 이런 신동력이 생겼어. 너도 화난, 순한, 풍난, 전난, 귀난, 옥난, 도난, 병난과 같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살고 죽는 문제에 고민해가지고 막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후죽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너도 관세음보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관세음보살 본공품인데, 그것이 왜곡돼가지고 마치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면 나는 다 돼. 아무 짓이나 해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잘못 해석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이 길어서 본래 하고 싶은 말이 더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더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관세음보살 본문품은 관세음보살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도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대단한, 정말 이렇게 거룩한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그것은 그 사람이 전생, 그 수 없는 전생부터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을 해왔고, 그 수행에 의해서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되었고,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되어서야 이런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었다. 너도 그런 도움이 되고 싶으면, 너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도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곤경에서 그들을 평안의 자리로 옮겨주고 싶다면, 먼저 보살 수행을 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같은 이런 위치까지 올라와야 된다. 이야기가 관세음보살 본문품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어서 좀 힘주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본문품 첫 구절입니다. 이시 무진의 보살 적종좌기 편단우견 합장형불 이작시연 세존 관세음보살 이하 인연 명관세음이리꼬. 이 말은 24품의 말씀 앞에 이제 묘원보살 품이 끝나자 무진의 보살 또 오타 났네요. 아우. 그렇게 몇 번을 보는데도 이 오타가 계속 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으리라 믿습니다. 무진의 보살입니다. 무진의 보살입니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이제 전체 문맥을 보면 참 뜬금없죠. 갑자기 무진의 보살이라는 분이 앞에 한 번도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나오거나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언급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하고 탁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서 상당히 의도적인 이 경전 구성에 상당히 의도적인 것을 직감할 수 있죠. 아,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해서라도 중생들로 하여금 이 부파경의 가르침, 이 부파경의 정신을 믿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의도를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진의 보살이 석가 세존께 왜 관세음이라고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불고 무진의 보살, 선남자 약요 무량 백천만억 중생 수재곤의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칭령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음성 개덕해탈이니라. 불고 무진의 보살, 석가 여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셨다. 선남자여, 여기서 선남자는 무진의 보살입니다. 이 선남자라는 말이 지금에서는 뭐 제가 신자?
또 선여인, 그러면 제가 여성 신자, 신도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목적은 보살이 된 모든 남자, 보살이 된 모든 여자가 선남자, 선여인이죠. 그리고 여기서 선남자여 부처님께서 부르는 이유는 이분이 보살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진의 보살이죠. 무진의 보살에게 선남자여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살계를 드리는, 불자님들에게 보살계를 드리는 모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살이 되기를, 지금부터 보살의 삶을, 보살의 길을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살계를 주는 것이고, 이 보살계를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보살이 되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살계를 받는 것이 마치 조계종의 신도증을 얻고 사찰의 어떤 원적 사찰을 만드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살을 받는 데는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보살이 되겠습니다. 보살의 삶을 살겠습니다. 보살의 길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식, 어떤 통과 의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여기서 부처님께서 부르는 선남자는 무진의 보살입니다. 무진의 보살이여, 모든 중생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에, 중생들이 어떤 고통, 뭐 살아가면서 몸으로 겪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겪는 고통들이 다 있죠. 이 중생들로 하여금 이 고통 없이 사는 중생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중생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존재입니다. 중생은 그거 없이는 중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또 못합니다. 이음이 아니고 이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극하게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그들 모두를 해탈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이말 때문에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구원의식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거나 관세음보살님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그 고통에서 해탈된다는 겁니다. 해탈의 말은 부처의 경지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평안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별도의 책으로도 묶어서 구원의식으로 사용되게 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는 이말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또 똑같은 말입니다만, 관세음보살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수행을 해왔고 그 수행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느님의 존재로서, 하는 뭐 구세주의 존재로서, 조물주의 존재로서, 전지전능한 어떤 신의 존재로서 이런 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되기까지 수없는 수행을 해왔고 수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인욕과 고행과 고난과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힘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 이 말이 숨겨져 있는데, 이 말을 우리는 홀라당 까먹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하는 거죠. 어쨌든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화난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불, 화재, 화마, 화재나 불에 의한 고난을 겪었을 때, 순환, 물에 의한 뭐 홍수라든지 뭐 폭우라든지 뭐 이런 산사태와 같은 이런 순환, 물에 의한 고난을 겪었을 때, 혹은 사람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혹은 뭐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귀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아닌데 어떤 정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을 때, 옥난, 뭔가 잘못해서 형을 집행당하거나 뭐 벌금을 내거나 혹은 국가와 단체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도난,
내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뺏기거나 잃게 되는 고난에 당했을 때, 또는 음욕, 이때 음욕이 나오는데 이 음욕은 욕망의 대표적인 것이라서 음욕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에는 여성 성적인 음욕도 있을 수 있지만 먹고 싶은 식욕도 있고 자고 싶어 하는 편하고 싶어 하는 수면욕 같은 것도 있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재산이 많기를 바라는 재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한테 존경받기를 바라는 명예욕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많죠. 이런 욕망들 중이 욕망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음욕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도 음욕만큼 제어하기 힘들고 통제하기 힘들고 이겨내기 힘든 게 없다고 하셔서 그래서 욕망의 대표로 음욕이 등장을 합니다. 법화경에는 그걸 통틀어서 욕망으로 하자고요. 탐으로 보겠습니다. 탐욕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 우리는 그냥 흔히 분노라고 말하는데 이 진자 안에는 인간이 다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모든 감정적 혼란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이뻐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 또 미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싫어하고 하는 감정들 후회하고 뭐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좋아함으로 인해서 미워함, 싫어함이 생기는 거고, 또,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별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어떤 감정적 변화, 그 무상한 감정적 변화에 생기는 모든 감정적 혼란을 다 불교에서는 진이라고 합니다. 분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분노는 자기도 상하게 하고 남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진 안에는 모든 감정적인 혼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과 감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무지함.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정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모르는 무지. 이게 이제 치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치라고 하죠. 지식을 학교를 못 다녀서 지식이 없는 사람,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 이것도 치에 들어가지만, 어리석음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보여지는, 드러난 치고, 정말 어리석은 것은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많이 올라도, 진정으로 알아야 될그 실제를 알지 못하는 것, 진짜를 알지 못하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치입니다. 그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 치. 그 다음에 한개더 나오는 게, 임란인데요. 임란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좀, 상당히, 조금, 애매한 문장이긴 합니다만, 인간의 그 어떤 종족 본능, 인간의 유지를 위한 어떤 본능이죠. 이거는 그냥 한자로 줄이자면 본능입니다. 본능. 한 단어로 줄이자면 본능이죠. 이런 본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들, 그런 고난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올 때 이런 환난, 순난, 인난, 귀난, 옥난, 도난, 탐, 진, 치 그리고 어떤 본능의 고난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생각하거나 예배하거나 공양하면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교중생 공경예배 관세음보살 복불당년 시고중생 경수지 관세음보살 명운이라. 그러므로 어떤 중생이든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여기도 예배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공양하면 그 노력이 헛되지 않다. 모든 중생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탁 붙어져 있죠.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안에 숨겨지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보거나 들으면, 아, 이것만 읽으면 되는구나. 관세음보살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구나. 굳이 뭐 참선할 것도 없고, 굳이 뭐 육바라밀 팔정도 다 필요 없어. 그냥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면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죠. 바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감로소와 같은 말입니까? 이 어려운 불교를 뭐 그렇게 고민하면서 배울 것도 없어. 그냥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면 돼. 나무아미타불 이름만 부르면 돼. 지장보살 이름만 부르면 돼.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죠. 이 부분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에 숨겨진 이야기는 관세음보살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라는 그말 앞에 무엇이 붙어야 되냐면, 그 보살은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런 수이 정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수행을 해서 이 경지에 올랐어. 그리고 이런 신통력이 생긴 것이야. 누군가가 자기 이름만 생각해도 알수 있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 있고, 그저 다른 세계든 저 다른 우주의 세계든 저 천만 개 지나간 우주의 세계든 어느 세계에서든 부르면 자기 이름을 다 들을 수 있고, 그 소리에 각가지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 이야기가 붙어져 있었는데 그걸 빼먹고 요 이야기만 해버리니 관세음보살이 마치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신의 경지까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심스럽고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말을 하기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죠. 다음 내용은 이제 그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무진의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무진의 보살 백불은 세존 관세음보살 운하 유차 사바세계 운하 2위 중생설법 방편지력 기사 운하일이고, 무진의 보살이 석가세존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어떤 모습으로 계시며 어떻게 설법하시며 그 방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방편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제도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 부처님께서 뭐라고 또 대답을 하시느냐면, 불고 무진의 보살 선남자 야규 국토 중생 응이 불신 득도자 관세음보살 적현불신 2위설법이라고 해놓고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면서 중간에 이름만 바뀝니다. 벽지불신, 범왕,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등의 이름들이 바뀌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무진의 시 관세음보살 성취 여시 공덕 이 종종형 유제국토 도탈중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석가세존께서 무진의 보살이 도대체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 뭐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또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중생들의 그 소리를 다 듣고 어떻게 다 그렇게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보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진의 보살이여, 자세히 들어라. 만약 중생에게 어떤 중생이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 중생이라면, 제가 부처님으로 보여서 제도해야 될 사람이라면, 제가 관세음보살이 볼 때, 관세음보살님이 볼 때, 아, 저 사람한테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겠구나 싶으면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제가 저 벽지불, 그러니까 우리는 아라한이라 그러죠. 아라한과 같은 저런 사람으로 나타나면 알아듣겠구나 싶으면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혹은 범왕, 천신이죠. 저 천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알아듣겠구나 싶으면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제 그릇에 맞추어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저의 그릇,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추어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비구의 모습이거나 비구니의 모습이거나 우바세, 그러니까 남자 불자, 우바이 여자 불자, 혹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친구,
혹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 혹은 여러분의 이웃 사촌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릇에 맞추어서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모습에 맞추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그 맞춤의 몸으로 나타나니, 내 자기 그릇에 맞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맞춤의 모습으로 나타나니 한 모습이 아니다. 뭐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이야기할 때는 천수천왕이라 그러고 삼십삼응신이라 그러고 그러죠. 수많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진리를 추구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생명의 숫자만큼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모습이 아니다. 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하는 바에 따라 각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지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을 듣고 싶으면 그 말을 해주는 존재의 모습으로, 그 말을 해서 나를 제도해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달라고 하면서 복을 주거나,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주거나, 뭐 재물 달라고 해서 재물 주거나, 명예를 달라고 해서 명예를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되어지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수행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지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 법화경의 정신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불자의 참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스님이 있거나 도반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혹은 여러분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혹은 부모님이거나 혹은 자식이거나,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내 그릇에 맞도록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관세음보살의 현신인 거죠. 이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시고 여덕 응당일신 공양관세음보살 시 관세음보살 마살 어포유액업 난지중 능시무예 시고 차사바세계 개오지위 시 무예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해야, 이 말은 관세음보살님을 따라라, 뭘 따라라 해야 되는 겁니까? 관세음보살님 말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해 왔던 그 수행의 모습을 따라라. 그것을 찬탄하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라. 그게 이 공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대들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없애줄 것이다. 너희들이 관세음보살님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관세음보살님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사바세계에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살을 불러주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 모든 고난에서의 공포,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살이라고 불리워진다. 너희들을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들이 관세음보살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랬을 때 관세음보살이 너희들의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다라는 말이 이 문장 안에 숨어져 있죠. 이 숨겨져 있는 메시지, 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이 맥락들을 이해하고 관세음보살 품을 보아야 법화경에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야기는 제가 줄였습니다. 그냥 제가 한글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렇게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너희들의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들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진의 보살에게 그 말을 들은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은 무진의 보살이 신심이 확 일어납니다. 위대한 관세음보살님에게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그 보배 목걸이가 있는데, 그 보배 목걸이에서 보배들을 다 빼가지고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스님들한테 뭐 용돈 쥐어주고 스님들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것도 공양이겠습니다만, 진정한 공양의 의미는 나도 스님의 삶처럼, 나도 보살님의 삶처럼, 나도 부처님의 삶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좀더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공양은 내 모든 걸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경주에 불국사가 있죠. 그 불국사를 만든 분이 김대성이라는 분이고, 그 김대성이라는 분이 그 불국사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것이 부잣집에서 하인 노릇을 해서 받은 품삯으로 받은 조그마한 텃밭 하나입니다. 텃밭, 조그마한 텃밭, 체마밭이죠. 체마밭. 그것을 자기 전 재산이죠. 모든 걸다 바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것을 절에다가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그 다음 날 바로 김대성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으로 아주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나중에 불국사를 짓게 되죠. 공양이라는 의미는 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는다, 당신에게 다 바치겠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과일이든 과자든 돈이든 옷이든 그 무엇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마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건사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업체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모든 걸다 내려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공양을 통해서 부처님 인연과 계속 이어지고 언젠가는 제 모든 것을 다 부처님께 공양을 해서 회향을 시키고 저도 보살 마살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력을 세우는 게 바로 이 공양의 의미죠. 이 무진의 보살도 관세음보살님에게 그걸 보이는 겁니다. 보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보배는 상징적인 것이고, 저도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내 이름을 부르고 내 모습을 상상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올리는 거죠. 그러자 그 공양을 올린 무진의 보살의 정성을 알면서도 관세음보살은 그것을 사양합니다. 두 번, 세 번을 사양하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받아라. 그 공양은 모든 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받아라. 라고 하자 관세음보살은 그 공양을 받아서 반을 나눠서 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반은 다보혈에게 공양을 올렸다라는 거죠. 다시 자기가 받은 것들을 그 서원을 부처님들께 다시 다 공양을 서로 올린 거죠. 이게 이제 이 관세음보살 법문편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사슬이 많아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나와 있고 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놨고 설명도 잘 되어 있으니 찾아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진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나쁘다, 뭐 관세음보살 법문품 틀렸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은 관세음보살님이라는 한 분이
어찌해서 관세음보살이 되었고, 관세음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어떤 신통력이 생겼고, 그 신통력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관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경지까지 도달해야 되겠구나.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저런 경지에 올라가야 비로소 중생이 원하는 모든 질문들의 해답을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 피품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제대로 본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안에 무슨 뭐 이걸 읽으면 하늘에서 부처님이 복을 내려줄 것 같고 막내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이 생기죠. 왜? 나는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보살행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인욕행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선업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 않고, 그냥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읽으면 될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영음도 생기지가 않죠. 어떠한 보답도 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짓말이라는 둥, 잘못됐다는 둥, 사람을 속인다는 둥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비방하는 일이 생기겠죠. 본인이 몰라서, 본인이 잘못 알아서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교로, 부처님으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법화경 안에는 어느 한 구절도 나만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구제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천상에 갈 것이다.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느 단 한 글자도 없고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 한 줄도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부채고의 경지인 부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과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 재질을 다 가지고 있어. 단지 너희들이 눈이 멀고 욕망에 눈이 멀고 욕망하고 집착하고 감정적 이 흐름에 빠져서 허우적대느니라 네가 원래 부처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너희들은 그것 하나만을 믿고 보살의 수행을 해야 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네가 진짜 부처인 것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 마치 아무리 활을 잘 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본인이 나는 활을 잘 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또 나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믿기만 할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절대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부정을 합니다. 자기는 1억, 10억, 100억짜리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는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나는 뭐, 내가 꿈꾸는 내 이상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부처가 되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도 극소수의 사람들이겠죠. 그것을 믿는 게 하는 게 불교의 일이고, 그것을 믿는 자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불교의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루어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 모두를 다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불교의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고, 대승불교를 수행하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슴속에 새겨야 될 의무 조항인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너무 너무 제 생각만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이 크게 벗어나거나 크게 잘못되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자신합니다. 부파경의 정신이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읽을 때쯤이면 압축되고 압축되어서 가슴에 탁 남겨져 있어야 되죠. 그런 말씀들이 이 묘원보살품, 야광보살 본사품, 관세음보살 법문품 앞에 뒤에 나올 보현보살 금발품 이런 데서 다 녹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제대로 본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지금 빨리 법화경 책 듣고 이거 듣지 마시고 각자 일을 보세요. 그냥 재미난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법화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행간에 숨겨진 내용들, 의미들을 이해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 다라니품 이어지겠습니다. 이 다라니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총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정신, 법화경의 정신, 그리고 보살의 정신, 보살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게 다라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또 미리 예습을 해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승불하십시오.